네, 이제 앞서 환경 파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번에 아두이노 2.0 버전이 나와서 해당 아두이노 2.0을 설치를 하고 기존과의 차이가 뭔지 설명하고 이제 프로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arduino.cc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누르시고 이제 여러분의 버전별로 맞는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맥북이기 때문에 맥북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부를 하고 싶으시면 기부를 하고 그냥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시면 just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설문조사에서 예, 여러분 건너뛰시거나 아니면은 예,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설치되는 동안에 이제 아두이노 프로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는 이제 기존의 아두이노와 다르게 이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IoT나 AI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제 아두이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좀더 고성능의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 나노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아두이노 나노는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I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보시는 약간 생긴 게 라즈베리 파이 같이 생긴 이제 스마트 농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버전도 있고, 이제 좀더 작은 버전과 이제 IoT에서 다룰 수 있는 기존의 아두이노 나노처럼 생긴 아두이노 나노 버전이 있습니다. 예, 또 여기 실제 아두이노 나노 패밀리가 있고, 로라 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해서 주로 비행이나 이제 공장, 헬스케어나 이제 안전, 그리고 다양한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과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다양한 로봇공학 분야와 이제 자동차 분야,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 IoT 클라우드와 CLI 소프트웨어가 있고, 2.0, 아두이노 2.0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예,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그냥 끌어다 주고,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치패드에 재부팅을 하면은 이제 등록이 됩니다.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한번 열기를 누르시고 저는 한번 런치패드를 한번 출결을 할 거고 그래서 부팅되는 동안 키를 또 캐서 이런 식으로 여기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렬이 다 되어 있고 기존에 1.0이랑 달라진 부분 대부분 UI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UI 부분과 이제 UI 부분에서도 이제 좌측에 이탭 메뉴가 생겼고 그리고 이 스크린 테마를 다크나 아니면 여러 테마로 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디버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도 약간 디버그 같은 게 있는데 코드가 잘못되는지 안 잘못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 사항만 제공을 했다면은 이번 디버그 기능에서는 몇 줄에 어디가 잘못되는지에 대한 그 기존의 여러 통합 아이디 플랫폼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 디버그를 알려준 기능으로 예,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디버그가 있고 여기도 디버그가 있는데 기존의 디버그는 이제 라인만 알려주고 여기 텍스트로 라인만 알려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상세하게 안 알려줬는데 이번 디버그에서는 조금 UI적으로 알려준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파트에서부터는 아두이노 2.0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2.0과 아두이노 프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환경 센서입니다. 먼저 환경 센서 중에서 이제 조도 센서라고, 조도 센서는 이제 빛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조도 센서 내부에 있는 저항의 값이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가변 저항이랑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저항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조도 센서의 저항의 값이 감소하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조도 센서의 값이 증가합니다. 이 빛의 측정은 황화 카드뮴이라는 이제 빛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번에 배우는 환경 센서는 주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환경 측정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환경 센서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울 초도 센서였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한번 해보시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센서 밸류하고 아날로그 리드 센서 핀이 있죠. 이 센서 핀은 A5를 말하는 거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불러 드리겠다 해서 디지털 라이트 해서 LED 핀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딜레이가 이제 그 센서의 값에 따라서 대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에서 끄고 이제 또 딜레이 해서 센서 값에 따라서 또 대기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얼 프린트 LN 해서 센서 값이 나오고 이제 데시멀에서 10진수로 표현을 하겠다 하는 코드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제 센서가 이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코드를 위해서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 막 11, 18, 막 75, 23, 29 하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화면이 이제 밝기가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습도 센서입니다. 이 온습도 센서는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디지털 센서의 신호를 출력하는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디지털 센서 신호로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고 이제 전극의 전도도를 변화시켜 습도를 측정하는데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반도체 세라믹이라는 부품을 사용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의 값을 또 변화시켜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온습도 센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조도 센서처럼 이제 측정 값에 따라 저항의 값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온습도 센서의 종류는 약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DHT11과 DHT22가 있는데, 이번 실습에 활용되는 센서는 DH11로 DH22보다 이제 정확도는 낮지만, 예,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저렴하다 해서 많이 사용된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습도 센서인 DHT 시리즈는 사용 전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DHT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저희 함성소리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파일을 또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보시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이 이미지 예시처럼 작동이 됩니다. 아두이노 2.0을 쓰신 분들은 해당 이제 툴스 들어가서 이제 Manage Libraries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DHT라고 검색하셔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제 DHT Sensor Libra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설치하시면 해당 이제 코드와 연계가 됩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처럼 코드가 작동이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드가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설명해 드리자면, int h, dht, lid, humidity가 이제 습도를 읽어드리는 명령어고, 이제 int t, dht.read, temperature은 이제 온도를 읽어드리는 거고, 이제 많이 보시는 시리얼 프린트 humidity가 습도를 나타내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시리얼 프린트 ln 해서 h 하면은 위에 int h를 출력을 하게 되고, 또 아래 시리얼 프린트 temperature 하면은 시리얼 프린트 ln 해서 t 온도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 이제 딜레이로 1초 1000ms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dht.h라고 해서 현재 이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먼저 선언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선언을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또 dht에서 dht를 사용한다고 이제 또 선언을 해 주셔야 되고, 이 dht 타입은 현재 이 온습도 센서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dht 타입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송수신이 되는 걸 계속해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온도 센서입니다. 디지털 온도 센서는 대기의 온도를 측정해서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로 반도체 세라믹을 사용해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값을 변화시켜 온도를 측정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각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DHT11 온습도 센서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프 아날로그 센서, 아날로그 리드 센서 해서 센서 값을 가져오고, 이 템프는 이제 온도 변수이고, 이 템프 곱하기 0.02882815 센서가 출력하는 값에서 좀더 상세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템프의 값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 값을 해야지 비교적 이제 실내 온도랑 적절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저는 0.02882815를 했습니다. 해서 실을 print in temperature 출력하고 실을 print temp 해서 센서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섭씨 도를 출력을 해서 이제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이제 딜레이 1000ms 1초를 대기한다는 코드입니다. 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아두이노 우노에서 RX가 깜빡이면은 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